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잘 넘어지고 다 잘 깨어집니다.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우리는 죄를 졌다고 고백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보면 항상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미안하고 또 부끄럽고 죄인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는데 하나님은 1등만 이뻐하신다면 이 꼴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꼴찌여 사랑하고 1등이어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했건만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유다만저도 곧 계속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 적군인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는 파들이 득세하게 되죠. 야, 우리가 어차피 싸워서 안 될 거니까 아수르에 우리가 속국이 되자, 가서 화친하자 하는 친아수르파 정책을 펼치는 대신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반대로 야,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아수르와 친구 삼을 수 있느냐, 우리가 차라리 강대한 애굽의 편에 서자,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화친을 맺자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서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이런 형국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대적들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물론 이사야는 그 멸망당하기 전에, 적어도 100여 년 전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미 환상을 통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큰 위로의 말씀은 너희가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 잘했으니까 내가 상 줄게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불순종해서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건 내 약속이니까 너는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동일함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단순한 비결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도대체 이런 불리한 약속을 하셨을까? 그 약속의 배경에는 이사야서 43장 1절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약속하신다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아무리 패역하고 잘못해서 죄값으로 포로가 되면, 죄의 포로가 되면 우리를 예수 십자가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거하시겠다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행한 대로. 그래서 필요했을 때는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 조금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가차없이 내칩니다. 회사에서만 그렇습니까? 평생 함께 살자는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도 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버리고, 그렇게 친한 40년지기 50년 친구가 별것 아닌 말다툼으로 원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버리느냐 버림받느냐 이런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늘 사랑하며 또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버려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당연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하겠다. 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너는 내 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뭐보다 진하다 그래요? 콜라보다 진하다 그래요. 그게 혈육이라는 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불효하는 자식이 하나 있는 부모님을 볼 때 너무 그 자식 때문에 고생을 하고 평생을 고생해. 그러면 옆에 가서 그분 참 위로한답시고, 아휴, 그런 아들 내쳐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없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위로한다고 얘기했다가는 그날로 끝장나는 거죠.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모입니다.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버림받은 놈이라고 정말 나지 말아야 될 놈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부모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가 자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내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약속의 이유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첫째는 보호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부모의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는 자식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고 기본적인 먹거리와 또 건강을 책임져주는 게 부모의 기본적인 이유, 또 당연한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 웬만하면 물 가운데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 불 가운데로 안 보내면 되지. 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가게 하셔 고생이란 고생 다 하게 하시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고생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불 가운데로 가도 물 가운데로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이 약속이지 우리를 그런데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을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뭐랍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는 방법.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하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리하고 유익한 것들을 포기하시고 오늘 이 죄악 많은 땅 불과 물 가운데서 헤매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정신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느 게 더 고통이고 어려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다 받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이렇게 기도한다고 봅시다. 하나님, 이분이 무슨 죄를 져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까? 제가 좀 보니까 지난달에 삶이 조금 불충정과 같기도 하네요. 하나님, 마땅히 벌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 요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특별히 남들보다 잘못해서 지금 큰 중병에 걸려 수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 23편이 너무 그때 은혜가 되고 제가 항상 이런 순간에 기도하는 구절이 나오기도 하죠.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집사님,
수술실 들어가면 수술실 바닥이 찰 거예요. 옷 다 벗고 얇은 옷 입고 왔기 때문에 냉기가 올라올 거예요. 추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온 몸이 벌거벗겨지시고 피 다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지금 집사님 손을 꼭 잡고 계세요. 이럴 때 더 이상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절망적인 순간에서 버림받은 순간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못나서 죽고 싶은 만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호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호는 막아주시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당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선교사님의 비유고 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셀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우리 그 흑인들, 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거기에 많은 그 식인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식인 부족들이 이 서양에서 온 이 선교사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밤에 몰래 집으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보가 흘러갔는지 장정들이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또 갔는데 여전히 장정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 나누는 수준이 됐을 때 선교사님 그때 궁금해서 묻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당신을 지켜주던 사람들은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니 저를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당신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 장정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공격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그것도 은혜지만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새가족 환영하다 보면 제가 제일 감격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물론 새신자들 다 은혜롭지만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시험에 들려가지고 어떤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가. 교회가 뭐 사랑이 있어. 교회에 딱 떠납니다. 떠나서 오히려 교회를 막 신랄하게 저주하고 욕하진 않지만은 그냥 교회를 이렇게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20, 30년 지났을 때 다시 등록을 했을 때 저는 이건 대단한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은 깨닫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주님을 떠났던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이 성도님을 떠나지 않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분이 감격해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떠났는데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주님을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지켜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내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존귀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주변 환경을 볼 때 가장 약소국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같고 내란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약소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존귀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귀케? 주변에 너희들이 의지하고 닮고 싶고 너무나 바라보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애굽과 바사제국과 아수로 이런 주변 모든 것들을
이런 제국들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움직이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을 내가 사용하리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땅을 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예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성도님들이 어디 지방이나 외국에 가서 잠시 살 때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들고 가지 않고 준비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비한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걸 우리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애굽을 바사 제국에게 붙이기도 하시고 세계 열강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의 정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거 가지고 서로 뭐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세계의 1위 국가가 되고 군사 1위 강국이 되면 좋을까요? 그러면 평화가 진정 찾아올까요? 과거의 유럽의 역사든지 아시아의 역사든지 어디 보면요, 항상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는 약소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소국들이 터지고 얻어 터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악이 받쳐가지고 야 우리도 공격하자, 군사 강국이 되자 해서 군비를 그냥 전 국가 예산을 다 쓰고 용사들을 양병하고 막 이래서 힘이 불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국들을 가만히 있는데 멀쩡한데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 아니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키웠는데 방어가 넘치다 보니까, 힘이 넘치다 보니까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 거예요. 세계의 정세는 그렇습니다. 약했을 땐 살려달라 그러고 강해지면 침범하는 게 세계의 정세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열강들,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국이라서, 부자라서, 공부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다고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참 희한한 건요,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하고 예뻐해도 자식들을 핸드폰에 놓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자연이라든지 어디 맛있는 막걸리 맛집 가서 이 음식 찍어 이런 거 올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결같이 손자 손녀예요. 아, 참 희한해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이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면, 목사님 내 손자 보세요, 이쁘죠? 내 예보는 재미로 내가 살아가요. 내 손녀딸 좀 보세요, 아유 웃는 것 좀 보세요, 내가 막 녹아요, 내가 죽어요 죽어요 막 그래요. 이쁘죠 하고 딱 보여주는 순간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맞장구 치자니 신앙 양심이 끼고. 그래서 남잔지도 여잔지도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씩씩하게 생겼네요, 건강해 보이네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예뻐서. 왜 그런 눈이 생겼을까요? 내 손자기 때문에, 손녀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최면술에 걸린 거예요, 사랑의 최면술에. 예.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뭐라 그래도 내 눈은 제일 예쁜 거예요. 내 눈은 제일 예뻐요. 하나님의 독특한 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낮은 지위에 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주 가난하게 살거나 많이 배웠거나 정말 공부한 기회가 없었다 할지라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든지 버림받은 존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 할렐루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은, 따라합시다. 성도님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네, 아멘. 이제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데 단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단 하나님이 보실 때, 예. 우리 눈에는 그렇게 다 천사가 아니잖아요. 예.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것도
또 교회 갈맛 나는 것도 좋은 성도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교제해서 교회 갈맛도 나지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징글징글해갖고 떠나는 거죠. 예. 그 말 때문에 상처 있고 교제하다가 나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그 눈에, 그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메리 큐슈만 부인이란 분이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중에 남편마저 이제 큰 병을 걸려서 눕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섯 아이를 키우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빨래도 하고 또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 키우는 그 시간과 자기 몸 하나 가지고 하는 게 너무나 지치는 거예요. 애들에게 새 옷을 사준 적이 없고 주인집에서 다 버리는 옷들 갖다가 아이들에게 입히고 또 버리는 음식 가져가서 아이들을 먹이고 늘 그래요. 그 아이들도 자존감이 없고 자신도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훔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용품이 없으니까 연필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불려갔답니다. 너무 속상해서 애를 막 때리고 그러는 중에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렸어요. 정신을 놔버린 거죠. 여러분, 이 미친다는 것이 보니까 적응이라 그러더라고요. 정신 이야기 하는 어떤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땐 딱 정신줄을 놔버리고 내가 그냥 미쳐버리자 이렇게 포기하는 순간 미친다 그래요. 정신이 이제 나간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다섯 아이를 한꺼번에 살해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한 방에 모아놓고 연탄가스를 피우게 돼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너는 왜 그 주님께 구하지 않는가 라는 찬양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정말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신락 같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는 것이 남편 살려주세요, 애들 잘 먹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제게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했지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네가 함부로 그 생명을 취하려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보실 때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데 너는 왜 그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도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 꼭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곳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제 자꾸 아수르가 공격하고 외세가 침략하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도망가서 제대로 살겠습니까? 고생고생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남의 집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었고 이제 힘 없고 또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만 그냥 먹을 것 찾아서 구걸하며 다닙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갇힌 자들, 포로 된 자들, 남의 수하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 구구하라는 자들을 내가 다시 다 불러 모아서 강한 나라로 회복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전성기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안 왔는지도 몰라요. 사람 인맥, 환경 인맥 그런 것만 막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써도 풀려지지 않았던 감옥 같은 환경, 나를 놓아주지 않았던 강력한 어떤 권세들,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풀려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건축 중에 건축을 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하나님 건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진지한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이런저런 증거들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거 이루어 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이야기들이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건축위원들 다 아는 얘기. 그렇게 되지가 않는 일들이 몇 가지 증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되겠다 했는데 세 달 만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내고 6개월 동안 공사를 못해서 문을 걸어 잠그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 모르는 분들은 원천계 망했다, 원천계 부도났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여러분 솔직히 조금 힘들긴 힘들었지만, 안 되는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저는 조금도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건축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린 될 거다,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당연히 되지, 아 당연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겁니다. 비록 내 실수로 내 죄악으로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 할지라도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내가 다시 인생이 한번 주어진다면 난 다시 선택할 텐데 라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지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다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난 간증자들의 얘기 들어보면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 약속을 붙드느냐, 한평생 원망하며 사느냐, 절망하며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였더라고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남 탓하고 내 실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지만 그 순간에도 비록 내 실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낼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간증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영혼을 노략질해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저 산 짐승 많은 곳에 우리가 한번 올라갔다고 합시다. 근데 호랭이 같은 걸 만났어요. 예, 호랭이. 몸무게 한 300kg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호랑이. 뭐 이런 걸 만났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꼼짝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호랑이를 찾기 위해서 총 들고 산을 뒤집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평범한 사람은 호랑이 만나면 죽지만 사냥꾼을 만난 호랑이는 죽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호랑이 같은 세상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스스로 알아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떤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잘못을 해도,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나 부끄러운 범죄를 해도,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한 달의 삶, 금년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불충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놔주지 않아요.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놔주겠습니까?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약속으로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럼 그 약속이 내게 임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이거죠.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내가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덤벼들면 하나님도 금방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식들이요,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막 사달라고 그러면 부모들이 제일 잘하는 실수가 뭐냐면, 다음번에 사줄게. 다음번 금방 오더라고요. 금방 와요. 네. 그 다음번을 정확하게 아이는 기억하고 거침없이 장난감을 봐서 카트에 집어넣습니다. 뽑아서 안 돼, 엄마 돈 없어. 그러면 그 순간에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엄마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그러면 소시지, 덴뿌라 이런 거 내려놓고 그거 사야 돼요. 이게 약속의 힘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약속을 잃어버린 자는 약속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자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공상과학처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 정도 외우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강하신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나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죠.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떨었지만은 나중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잠시 의심을 하는 틈에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 손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 상황만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단편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믿음이 없구나. 아, 물길을 걸어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잠시 의심해서 물에 빠지냐. 참 믿음이 없구나라고 베드로를 이렇게 우리가 좀 비하할 때가 있어요.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 다른 어떤 제자도, 물 위에 뛰어든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단 베드로만이 그래도 몇 발자국 걸었던 거예요. 걸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였을지 모르겠지만 배 위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물 위를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도, 장로님들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도 실족해서, 의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 의심해서 물 위를 걸었던 경험도 있었지만 물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해, 목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셔서 좋겠어요. 목사 믿음 없어요. 목사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만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만 우리를 놓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악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손을 붙잡는 순간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 손을 잡아주실 때 베드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이 바로 주님 손잡는, 주님의 약속을 취하는 비결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신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케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다시 인생의 전성기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